안녕하세요. 펑샤프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부터는요, 벡터의 실습에 대한 연산이 시작됐는데, 연산. 아,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말로만 해둘게. 잘 기억해도. 아주 중요하다. 말로만 해둘게. 뭐냐면은, 자, 평면 벡터죠. 평면 벡터. 평면 벡터는요, 항상 변수가 두 개가 움직이잖아. X축, Y축. 그치? X축, Y축. 두 개에, 이제는 벡터로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0벡터가 아닌, 뭐라고? 0벡터가 아닌, 그리고 평행하면 안 돼. 평행하면은요. 평행하면은 안 돼. 평행하지 않은 0벡터가 아니고요.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 앞으로 이제 어떤 벡터든 나타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뭐라고? 0벡터는 아니야. 0벡터가 아니고 벡터가 존재해야 돼. 벡터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평행하면 안 돼.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 앞으로 어떤 벡터든 나타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도. 꼭 기억해도. 이거 한 예는요,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보통 이제 이런 X축, Y축, 이 좌표평면이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간단히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서, 요거를 나중에 이제 단위 벡터, 기본 벡터,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단위 벡터, 크기가 1이면서 기본 벡터, 또, 1,0. 여기로 날아간 요 벡터요. 요 벡터 하나 잡고요. 0,1로 날아간 벡터 하나 잡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벡터로서 어떤 벡터는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실수배예요. 이쪽 방향으로 적당히 실수배해가지고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잖아. 이 벡터를 적당히 뭐 100배라든 1000배라든 마이너스 몇 배라든 여기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어휴 자꾸 놓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벡터에다가 이거 벡터 A라고 할까요? 벡터 A, 얘를 벡터 B라고 하자. 벡터 B에다가 적당히 뭐 100배, 1000배, 만배 하든 0.1배 하든 그쵸? 또는 뭐예요? 네. 마이너스 뭐 몇 배 하든 간에 여기 있던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시점이 원점인 그런 위치 벡터로서. 그래서 이러한 벡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적당히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적당히 벡터에다 몇 배 한 거 하고 벡터 B에다 몇 배 한 거를요? 더해주면 나오죠. 평행사변의 법칙. 그쵸? 이런 벡터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다 몇 배 해주고요? 적당히 몇 배 준 다음에 더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다. 0벡터가 아니고요.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서요. 이제 여기다가 적당히 실수배 몇 배? P배, Q배 또는 M배. 적당히 실수해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요. 어떤 벡터든 간에 다 표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해갔지? 좋아. 근데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지금 문제는 하나 더 알면 돼. 뭐냐면요. 지금 이제 벡터의 실수에 관한 연산이 나왔는데, 우리 항상 문자가 나오는 식일 때 어떻게, 상수인 문자와 변수인 문자를 구분해서 풀었잖아. 그치? 변수인 문자, 상수인 문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항상, 아, 우리가 이걸 어떤 것을 변수인 벡터로, 어떤 걸 상수인 벡터로 취급해가지고 문제 푸냐로 처리해버리면 사실은 똑같은 2원일차 연립방정식에 불과한 거야.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두 벡터 A, B에 대해서요. 벡터 X. 이 3배 벡터 Y가 있는데, 이것이요, 벡터 A래요. 이 2배 벡터 X. 하고, 다음에 더하기 5배 벡터 Y요. 이게 있는데, 이것은, 벡터 B래요. 이때, 벡터 X 마이너스 2배 벡터 Y를요, 이걸 한번 AB로 표현해봐라, 이런 거거든. 그런데 봐봐. 어차피 벡터 AB를 표현하려면은요,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평면 벡터일 때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XY를 A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때 뭘로 보는 거야? 여기 있던 X하고 Y를요, 변수인 벡터로 보는 거고. 여기 있던 A하고 B는요, 상수, 숫자 취급, 상수인 벡터로 생각하자, 이거지, 그치? 상수 취급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XY를 적당히 없애주고, 뭐, 가감하건, 소거하건, 뭐, 적당히 소거해서 없애준 다음에, 연립방정식,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풀어서 없애준 다음에, 벡터 X와 벡터 Y를, 벡터 AB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요, 넣어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갔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따라서, 여기다 몇 배 할까? 위에다 두 배 할까? 일식에 두 배 주면, 벡터 X 더하기, 푸는 건 1도 아니죠, 이제. 그게 2 됐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양변 두 배인 거야. 뭐야? 두 배. 됐어, 실수배. 아래 거에서 이걸 빼주자. 빼주면요. 안녕하면 없어지고요. 벡터 Y만 남네요. 여기 우변은요. 두 배의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이렇게 된다고. 됐지? 이거 어떤 거 줄까? 여기다가 살롱 넣어줄까? 넣어주면 벡터 X도 할 수 있잖아. 벡터 X는요. 여기다가 세 배 한 다음에 넘기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여섯 배의 벡터 A. 세 배 해주면은요. 마이너스 세 배의 벡터 B 넘기면요. 예.
플러스 세 벡터 B가 넘어간 것이고, 근데 벡터 A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벡터 X와 L 표현했어요. 끝났죠, 정답. 얘에다 얘 두 배 한 거 빼주는 거니까요. 써줄까? 마이너스 다섯 배 벡터 A 더하기 세 개 벡터 B 마이너스 두 배 벡터 두 배 벡터 A 빼기 벡터 B니까 다 상수야, 그쵸? 얼마야? 마이너스 하니까는요? 예, 마이너스 9 벡터 A 다음에 플러스 2니까는 플러스 5 벡터 B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 9 벡터 A 플러스 5 벡터 B 답은 몇 번입니까? 예, 답은 예, 2번이 정답. 돌아와서 별거 없습니다. 이거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해서요 변변 적당히 두 배 해가지고서 두 개 중 하나를 소거해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의 벡터를 나머지 상수 처리했던 저런 벡터 A나 B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하고 다시 또 이거를요 집어넣어주면 아무나 집어넣어가 벡터 X도 구할 수 있죠. 뭐로요? A, B로 이걸 다시 원하듯이 넣어주면 이제 어떤 벡터든 간에 이렇게 A, B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요 내용을 꼭 정리해두고 그냥 상수만 잘해주면 되겠어. 뭐야?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